예, 오늘 이 아침에도 이 방송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혜와 축복이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사기 18장은 미가라고 하는 에브람 지파의 한 사람과 그리고 레이 지파의 한 제사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열두 지파 중에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한 땅을 정착할 땅을 아직 얻지 못한 단 지파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17장에 보면 16장에서는 삼손이 단 지파인데 마노아의 아들 단 지파 삼손이 죽습니다. 삼손이 죽은 후에 이 단 지파들이 어디 가서 우리가 정착을 할까? 예, 삼손이 있을 때는 단 지파가 무엇을 하며 어디서 저들이 삶을 살았는지는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 지파의 지도자 되는 삼손이 죽자 바로 17장에서부터 단 지파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 보면 미가라고 하는 이 에브람 지파의 신앙인,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에브라임의 지파의 신앙인과 미가의 어머니, 그리고 바로 오늘 저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온 젊은 청년, 그리고 이 갓 지파에서 지금 단 지파에서 지금 이 정탐하러 나온 이 사람들, 원래는 단 지파도 큰 땅을 여호수아로부터 분배를 받았어요. 그런데 분배를 받았는데 단 지파의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준 그 땅을 분배받은 땅을 가보니까 그 땅엔 아직도 가나안의 강한 족속들이 거기서 진을 치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야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들어가서 사느냐 해가지고 단 지파가 그 땅을 포기하고 지금까지도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하나님께로 떠난 후에도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거의 한 100년, 한 200년이 흘러간 지금에 와서도 이 단 지파는 가나안 땅에서 분배받지 못한 정착할 땅이 없이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정착할 땅을 알아보기 위해서 단 지파에서 다섯 명을 뽑아서 오늘 에브라함 산지, 에브라함 산지라고 그랬죠. 지금 에브라함 이 미가가 사는 에브라함 지파 중에 미가가 사는 그 땅을 지금 정탐하러 왔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큰 땅을 분배받았으나 그 땅을 다시 들어가서 전쟁을 하고 그 땅을 개간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 단 지파 사람들의 이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다른 지파, 이 열 지파는 여호수아가 분배해 준 땅을 다 정복을 했습니다. 그러나 단 지파는 그 땅을 여호수아가 분배해 준 땅을 분배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단 지파에 대표되는 다섯 명이 미가가 사는 에브라함 이 땅에 와서 보니까 미가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미가의 신상을 만들어 놓은 그 안에는 또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 제사장은 누굽니까? 바로 이 제사장은 사사기 17장에 나오는 대로 이 사람도 베들레헴에 살다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 살다가 별로 하는 일이 없어요. 이 청년이. 그래가지고 어느 날 에브라함 지파가 사는 미가가 사는 이 마을에 들어가니까 너 어디서 왔느냐? 예, 내가 유대 땅 저 베들레헴에서 왔습니다. 너 어느 지파냐? 하니까 예, 레이 지파입니다. 그러느냐? 그러면 내가 1년에 은 10개와 옷 한 벌과 먹을 양식을 줄 테니 우리의 제사장이 되라 해가지고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미가라고 하는 이 젊은 청년이 레위 지파를 보자마자 우리가 당신이 수고한 대로 모든 지불을 할 테니까 우리 집에 와서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달라 한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단 자손이 소라의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이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다섯 사람을 정탐인을 뽑아가지고 그들을 예, 보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와 있는 사람이나 제사장이나 미가나 미가 어머니나 단지파는 삼손이 사사기 16장에서 다곤 신전에서 죽자 이 사람들은 전부 예,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오늘날로 말하자면 신앙이 없는 사람입니다. 단지파는 열두 지파 중에서 가장 먼저 탈선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사기 18장에 잠깐 나오고 단지파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나오는 적이 없어요. 버림을 받습니다. 열두 지파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야곱의 지파 가운데 가장 먼저 우상을 섬기고 탈선을 해서 이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은 상세한 기록이 없습니다. 오늘 거의 전무후무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그러면 단지파가 오늘 왜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정탐하러 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정착할 땅을 찾지 못하고 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느냐 하는 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는 부족한데 사사기 17장에 보면 미가라고 하는 이 에브람 지파의 젊은 청년이 어머니하고 같이 사는데 내가 내 가정과 내 아들을 위하여서 신상을 만드는 자를 찾아가서 신상을 좀 만들어 달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은쟁이가 그 어머니가 부탁한 대로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 미가가 있는 가정집에 신상을 만들어서 거기다 세웠어요. 그래서 그 안에는 에봇, 에봇은 뭡니까? 지들이 만든 거예요. 제사장이 입는 거죠. 그 다음에 드라빔, 이 드라빔은 바로 야곱의 두 번째 부인 라헬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나올 때에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생리를 하기 때문에 말에서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 드라빔을 그 안장에다 숨겨 놓았죠. 그때 그 에봇이 있고 드라빔이 있고 그 다음에 레이 지파가 갖춰야 할 이러한 것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결국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는 일이 잘 되는 겁니다. 오늘 뭐라 그래요? 단 지파가 보니까 10절에 그랬죠.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에브람 지파가 사는 이 땅을 말하는 겁니다.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다. 정말 좋은 땅이죠. 바로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저 소돔 땅을 볼 때에 에덴 동산과 같고 물이 넉넉하고 풍족하였다. 그래서 그 롯이 소돔 땅을 선택하였던 것처럼 이 다섯 명의 지파가 다시 단 지파에게 가서 보고하는 내용이 오늘 10절입니다.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그랬어요. 그 땅이 아무리 좋은 땅이라고 할지라도 이미 그 땅은 에브라함 지파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 레이 지파가 뭐라 그럽니까? 5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그럽니다. 그 미가가 사온 레이 지파 제사장에게 이 단지파 정탐꾼 다섯 명의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온 레이 지파 제사장 사온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6절에 보면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5절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물어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한번 물어봐라. 그런데 지 마음대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 마음대로 그는 제사장도 아닙니다. 내 지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지만 아론의 지파만 제사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그 아론의 지파 중에서도 레이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지파가 아니면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 단지파가 우상에 빠져 있는 겁니다. 단지파가 예, 그것이 오늘 예, 본문에 나와 있는 예, 말씀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다섯 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는 미가 집을 말합니다. 에봇과 두라임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우리가 가서 신상을 섬기자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것 에봇 드라빔 신상을 우리 단지파에게로 가져오자 그럽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도 이 본문에 저는 이 사사기 18장을 보면서 집에서 2시에 나와가지고 지금 다운타운에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다운타운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저 베트남에서 카톡이 하나 왔더라고요. 작년에 저희 한마음께서 세운 교회가 이제 정식으로 그 지역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로서 이제 면모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하면서 한 카톡을 10장을 보내왔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 그 다음에 그 교회 성도들, 그 지역에 있는 한 30-40명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설교하는 모습을 우리 선교사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굉장히 감격스러웠어요. 이 지구상에 한 230개 나라가 있지만 공산국, 전적인 공산국가, 이 공산국가는 중공을 비롯해서 북한, 그 다음에 캄보디아, 리안마, 라오스, 베트남 6개 나라입니다. 6개 나라가 진짜 공산국가예요. 거기는 당에서 허락한 데만 교회를 세웁니다. 그런데 베트남은 당에서 허락을 해요. 무교회입니다. 당에서 허락지 않은 교회는 그거는 큰일 납니다. 그래도 베트남은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줘요. 조건이 갖추면. 그런데 뭐 지금 우리 북한이나 이 중국은 지금 교회를 다 없애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생을 보람있게 사는 비결이죠. 인생을 복되게 사는 비결이고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거 아무리 열심히 하고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인생은 행복할 수 없어요. 보람을 느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마약에 도취되고 마지막은 폐인이 되어가지고 없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금메달을 딴 적도 없는데 그들보다 더 행복하고 그들보다 더 복되고 보람 있잖아요. 또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는 잡스라고 하는 사람이 참 불쌍해요. 그거 하나 만들어가가지고 컴퓨터 하나 만들어가지고 세상을 놀래게 했잖아요. 잡스가 그 사과 한 입 깨물어 먹는 그 모델 가지고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폐인이 되어서 폐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50대 초반의 나이로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이렇게 많은 것을 업적을 남겨놓고 이제 부와 영화가 이제 시작인데 그걸 다 놓고 떠났습니다. 아무리 세상 것이 좋다고 하여도 그거 따라가면 인생은 패망할 수밖에 없고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단지파 야곱의 열두 지파 중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떠난 지파가 단지파입니다. 그래도 다른 지파는 하나님 섬기고 여러분 이 에브라함이 누굽니까? 에브라함이 바로 여호수아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에브라함 지파입니다. 그런데 미가라고 하는 사람은 여호수아에 비교하면 지가 신상을 만들어 놓고 어머니와 또 자기 아들과 함께 또 에봇을 지 맘대로 만들어 놓고 제사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지들 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난도질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잘못됐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결론이 우리에게 주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행하고 우리가 말씀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다섯 지파가 단 지파가 전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섯 지파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단 지파에서 다섯 명을 뽑은 이 사람이 단 지파 전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야, 네가 한 가정에서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 이 지파, 우리의 이 단 지파 와가지고 네가 제사장이 되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하니까 레이 지파의 젊은 청년 미가가 세운 제사장이 단 지파를 따라갑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단 지파는 미가가 세운 제사장을 제사장으로 삼고 단 지파가 시작이 됩니다.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